와이 우리 송정이 여기 공원에 너무 이 대나무 들이키기 해가지고 말도 못하게 추웠습니다. 이 관광객들이 오면 전부 다 말 다 하는데 이거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는겨. 비만 다 비고 안 빌려면 안 빚던도 이러지. 또 죽는 대가리 깎아난 거지. 홍순환 저도 구청장님 해라. 홍순환 구청장님이 우리 송정동에 동문체육대 할 때 우리 송정을 진짜로 살려준다고 딴 데 그 자리에서 송정은 진짜 살린다고 고맙다 말씀해놔놓고 하나도 없고 꽃나물 하는 건 다 비쁘고 이 관리하는 사람도 한이 없고 어제 청소 운동하는 사람들이 청소 다 하고 꽃도 손손이 다 비쁘고 송정이 지금 화장실 짓는 데는 전부 다 간이 화장실도 하나 안 갖다 놓고 6월달까지 사람들이 갈 때 올 때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동동 굴리고 있는데 이거 무슨 짓이냐고 이 해운대가 무슨 특구 해운대고 하면서라 어? 이 꽃나물 하는 건 다 비쁘고 사람들이 여기 오가지고 하니 일하는 사람이 하니 있어야 된다고 이거 도저히 이런 말이 아니라고 쓰레기 봉지도 하나 없고 천지 산에 커피 껍데기고 이거 할 짓이 아닌데 이래가지고 막 개똥 개똥과 사람 칠라니까 할 짓이 아니다 하면서 네.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뭐 네. 이거 청장님 이거 좀 해결해 주이소 소나무에 저 담쟁이 기어올라가는 저것도 끊어줘야 되지 소나무 저거 다 죽는다 하면서 네. 그리고 저 화장실 짓는데 그 소나무는 왜 빚느냐고, 누가 저거 비례해가 빚느냐 하면서, 마음은. 두 나무나 난리가 났다고. 뿌리 그 가지도 안 하고, 이 땅 생기고 소나무 생겼는데, 소나무 하나 기르려 해보이소. 그 얼마나 힘드느냐고. 동백나무도 손수이 다 빚고, 잔잔하고 순간 안 하니까, 전부 다 관리하는 순간 때문에 쓴 거지. 관리하는 사람이 몸살아가지고, 다 지이쁘고. 이 뭐 하는 짓이냐고. 이래가지고 송정 동민 살리준다고. 특구지역 뭐 살린다고. 특구지역하고. 천만의 말씀, 만만의 말씀. 그래. 구청장님이 이 송정에 특구지역을 해가지고 억수로 힘선대 해놔놓고 뭐 하는 거 있느냐 하면서. 네, 제가 이야기 한마디 할게요. 그래. 그러니까 6월 1일을 보내. 제가 이게 송정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. 하시는데 해운대 구청에서는 청장님께서는 이거를 꼭 실현을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. 주민들이 바라고 있고 이게 최대한 안 치더라 가면은 옆에서부터 안 잘라 들어가라면은 주민들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. 그런데 이 자르고 앞에만 이래 살짝 잘라 놓기는 뭐 집합은 것도 아니고 예, 집합은 것도 아니고 이거 굉장히 지금 보기가 싫습니다. 여기에서부터 저주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, 요 송일정까지 더 가는 데까지입니다. 그러니까. 예, 송일정 입구까지 그렇게 돼가 있는데, 여러분들, 이렇게 우리 관광객들이 진짜 너무 싫어하고, 첫째는 우리 주민들인데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, 또 주민들 자체는 저인데 어려운 거에서만 많이 부탁을 합니다. 그래서, 예, 제가 이제 주민들이 한 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들어주면 되는데 주민들 이야기를 안 들어준 게는 저인데 이야기를 들어오는 거예요. 주민들 귀담아 들으세요. 구청장님 어디도 전화 어디 예. 구청장님 저기 동 거기 전화했는데 구청에 전화했는데 예. 이 사람이 바꾸고 저 사람이 담당자가 없다가 이거 이 사람 바꾸고 저 사람 담당자님 왜 없느냐고 뭐 하느냐고 담당자 어디 가고 없느냐고 다 공무원들이 담당자 없다 해가 안 바꿔주고 이거 예. 아가씨 자체 말만 하고 말았는데 네. 오늘 전화한다 했는데 오늘 전화 안 오면 진짜 네. 우리 가만 안 있을 거다 6월 1일 날 투표하는 날 보자 마 예, 예. 그래, 마 다른 거 없다 6월 1일 날 투표할 때 보자 예. 마 자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해운대 구청에서는 꼭 좀 부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 하나 짓는데 6억 들고 하면서 이런 걸 못 해주나 예.